반갑습니다. 네. 아, 지난 4월 13일 날 개개인별로 우리 지역 동네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제가 인사 못 드렸어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아파트에서 삼성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.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앞으로 삼성 국회의원답게 하나하나 우리 지역 민원들을 잘 처리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법 많이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4년 뒤에는 우리가 박순자를 잘 뽑았다 이 말씀을 꼭 듣도록 섬기고 또 좋은 희망의 정치를 꼭 이루겠습니다. 우리 아파트가 더욱 가치가 오르고 또 오손도손 우리 아파트 주민 모두가 한 가족처럼 정을 나누고 사는 문화도 제가 또 앞장서서 우리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로 만들겠습니다. 고생하시는 우리 이기자 동대표 회장님과 또 우리 윤도재 이사님 또 여러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사실 국회가 열리는데 부랴부랴 집에 들려서 옷만 편한복 입고 왔습니다.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이번에는 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행운권 박순자 의원이 추첨해서 한 분에 한해서 선풍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까맥스가 박순자가 박순자를 뽑았어요. 파토. 아, 참 신기하죠. 제가 넣었는데 조금 아까 여기서 넣었거든요. 제 걸 뽑았는데 그거는 무효고요. 아, 132동 403호 김경숙. 김경숙. 김경숙 계세요? 아, 네. 맞네, 맞네. 하고. 아저씨가 몰라서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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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박 의원님, 저 이렇게 되셨으니까 우리 엿장사들 엿좀 팔아주세요. 엿좀 주세요. 엿. 돈 얼마 빌릴 거예요? 2만 원 빌린다. 여러분들이 보증 주세요. 2만 원 빌려드립니다. 2만 원 주세요. 아니야, 나를 좀. 아, 또 그게 하나 있대요. 또 이렇게 엿장사한테 와가지고 엿을 샀는데 자기가 산 거 안 먹고 이렇게 또 나눠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돼. 차라리 그냥 사 드려. 그냥 두 개 5천 원 드려요. 오늘 엿장사 망해 먹고 가겠네. 이거 집에 갈 때 남은 엿 내가 다 먹으려고. 내가 이래서 살이 찔 틈이 없어요. 이러다 보면은 엿을 못 파면은 집에 가서 내가 먹거든 또.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. 고마워서 하는 소리예요. 뭐 감사 아니지. 박순자 나도 그래도 안산 시민인데. 나도 저기 사 2동 살아요. 보는 아파트 앞에 또 거짓말 치는 줄 알았네 또. 내가 또 천안 초등학교 나오고 성안 중학교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당겼는데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예, 네, 죄송합니다. 응? 네? 네,